see.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step by step. The clock is ticking, but there's no time for regrets. I've been flying from town to tow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선무용 아시라이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차량, 바로 독도. 자, 독도 2014년 버전을 지금 소개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독도 2014년 버전은요, 굉장히 뭐 많이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기능적으로, 그리고 강성적으로, 그다음 여러 가지 성능에서 다른 차를보다 또 가격 대비 성능 좋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배터리라든가 충전기, 그 다음에 기자재 선택도 할 수 있겠고, 바디 모양도 많이 있고요. 타이어도 이렇게 신제품으로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진행해 볼까요? 첫 번째 보면은, 자, 범퍼가 있겠네요. 범퍼. 자, 범퍼는 이렇게 쫀득쫀득하게끔, 자, 우레탄 범퍼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 색깔도 좀 세련되고, 이쁜 모양으로 해가지고 범퍼도 바뀌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여러분 그 스프링이 있어요. 스프링 작용하고 있는데 이 스프링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쇼크이라는 거는 그 차에 대해서 굉장히 그 충격을 완화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쇼크이 이렇게 쫀득쫀득하고 안에 보시면은 오일이 성분 들어있어요. 오일 성분 들어있는 쇼크이 있는가 하면, 자, 보시면 이게 플라스틱으로 해갖고 안에 오일이 안 들어있고 그냥 스프링으로만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스프링 되어 있는 제품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스프링 되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충격할 때 굉장히 이제 그 완화 장치가 없이 그냥 그 차가 점프를 하더라도 반응이 굉장히 그 좀 뭐랄까 바운스 느낌이 없이 그냥 바로 튕긴다고 해야 될까요? 예, 튕긴다는 표현은 차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겠고요. 자, 독도 같은 경우는 차 자체의 쇼크 오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말랑말랑하면서 쫀득쫀득합니다. 자, 고무링을 해가지고 차 점프한 다음에 안쪽으로 말리지 않게끔 빨간색 쇼크 오링으로 지금 장착을 다시 했고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어딜까요? 자, 앞으로 부닥치거나 옆으로 부닥치거나, 자,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얘기하면 손목하고 발목이에요. 자, 손목 발목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어요. 자, 빨간색. 자, 이 빨간색은 다른 제품하고 틀리게끔 더 유연하고 더 쫀득쫀득한 그런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심지어는 망치로 제가 때려봤는데 뽀개지 않고요. 찌그러져요. 그만큼 충격에 의해서 얘네들이 버틴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안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자, 이걸 표시할까요? 자, 보시면 베어링입니다. 자, 심지어는 베어링이 안 들어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어요. 굉장히 비싼 뭐 30만원짜리 제품들도 베어링이 안 들어있는데, 저희 제품은 이렇게 베어링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게 베어링이 들어있다는 거. 풀볼 베어링이라는 거. 심지어는 스티어링 있죠. 스티어링. 자, 스티어링 쪽에도 있습니다. 스티어링이 어디냐. 자, 스티어링이 바로 여기에요. 와이퍼. 저 와이퍼. 자, 창문 닦은 와이퍼 같은 스티어링 안쪽과 이 바깥쪽에 위아래로 다 들어있습니다. 자, 좀 리얼하게 보여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제품을 직접 조립하시면 알 거예요. 자, 위아래로 제가 총 4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이제 수납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배터리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터리가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2000mAh 배터리 라운드형이 있고요. 이렇게 라운드가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직각으로 되어 있고, 다시 이게 또 약간 라운드 되어 있고, 또 직각 되어 있고. 이런 배터리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기본 배터리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요. 그 앞뒤 공간과 좌우 공간이기 때문에 넉넉하게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타이트하게 만약에 여러분들 배터리 용량이 큰, 뭐 5000mAh 라든가, 뭐 6000mAh. 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TV긴 TV인데, 자, 이거 보시면은, 위협해서 봤을 때는 배터리가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다가 만약에 고무링을 껴가지고요. 고무링을 껴가지고, 여기다 고무링을 받치거나, 와셔를 받치면은, 이제 배터리도 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를 덮는 것도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하시면요. 이 배터리 보시면 턱이 있어요. 이 턱은 아까 라운드적이기 때문에 라운드 배터리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요 턱 있죠. 턱을 깎아냅니다. 벤치 같은 거 같은 거 뒷보로 깎아내시면요. 자, 배터리도 5000mAh까지 들어가고요. 심지어 6000mAh까지 들어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거하고 여기를, 오링을 2개 정도, 3개 정도 끼면요. 굉장히 탄력 받으면서, 배터리도 보호되고, 고 용량의 배터리를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샤시 버전에서는 이렇게, 모터가 들어갔는데요. 모터는 6V부터 시작해서 7.2V, 그 다음에 7.4V, 심지어는 11.1V 들어갑니다. 11.1V. 자, 무려 11.1V 들어가는데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터
변속기 배터리에서 자 이거는 7.4V 변속기죠? 아, 7.2V 7.4V 변속기 자 대형 변속기고요. 그 옆에 있는 변속기는 방수 버전이에요. 방수 자 방수 버전이고요. 요 변속기는 워낙 유명하고 제가 동영상도 많이 찍었습니다. 이 제품 내려가면요 사진 말고도 동영상도 깔아둘 거예요. 워터풀이에요. 방수가 됩니다. 알고 보니까 실자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 뭐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 여러분들 그 어른들 보면 손 그 손톱에 바르는 매니큐어 있잖아요. 그 매니큐어 같은 재질로 해가지고 이 제품이 한번 퐁당 들어갔다 나왔나 봐요. 그 실드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름에는 팬 달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얼음이라든가 눈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름엔 더워지면은 좀 팬을 달아주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 자체적으로 방수 변속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기자재에 또 뭐가 들어있을까요? 필요한 게 자 서버인데요. 서버가 여러 가지 서버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서버가 있는데 기본적인 서버는 311 서버가 되지만 자 샤시 버전에는 서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특이한 점 볼까요? 특이한 점 무엇이냐? 자, 보시면은, 여기, 서버 보면은, 서버 텐션이 해주는 게 있습니다. 서버 세이버 역할을 해주는 게 있죠. 서버 텐션 역할. 자, 보시나요? 자, 이게, 자, 이렇게 보시면요.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쓰는 제품들이에요. 자, 여기 보시죠? 세 개로 하시면 굉장히 강하고, 뭐, 1:8 몬스터까지 돌려요. 자, 화질이 잘 보이나요? 예,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제품들이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후타바용 그 이빨. 후타바는, 25개, 그 다음에 하이텍은 23개, 아, 24개, 그 다음에 산화 계열인 23개, 후타바 계열이 25, 하이텍이 24개, 그 다음에 산화가 23개. 자,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 제품들에 대해서 좀 잠깐 헷갈리긴 했는데.